자, 안녕하세요. 저는 태자 첩사공파 27세 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척공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중의 정상화 및 종중의 번영, 그리고 지금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6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7번, 8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번으로 바로 가서 종중의 정상화 및 번영 하는 제목인데, 종중의 어떤 번영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종중 귀학에서 유튜브 종중 귀학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중의 정상화에 대해서 좀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일 첫째, 위임장 수단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종중 귀학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어떤 첨언을 하면서 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폐단이 위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위임장이 비리의 원천이자 출발점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위임장이 마치 정당한 수단인 것처럼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비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위임장 제도에 이 대항하여 비리를 막는 것이 지금 종통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위임장 제도가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듭니다. 총회를 할 때마다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임장 폐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연유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처음부터 업자를 업은 쪽은 돈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쪽은 돈이 없게 마련입니다. 예, 구도가 그렇게 딱 잡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완전 저는 비대칭이다 하는데요. 종중 집행부나 종북 임원들이 예, 종토를 매각하려고 하고, 또 일반 종원들이 그 종토 매각의 부당성에 대해서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종중 집행부 쪽에서는 종원들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종토 매각 반대하는 쪽에는 명단이 없습니다. 이 명단만 있어도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데는 아주 편리한데요. 명단이 없습니다. 정보가 없습니다. 종토 매각파들은 저 총무, 회장, 총무, 재무, 이런 보수를가 있습니다. 그걸 거의 직업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분들은 보수도 없고 직업도 아닙니다. 종토 매각을 하는 집행부 쪽에서는 활동비가 다 있잖아요. 근데 활동비가 없습니다. 또 소송비도 종중 돈으로 소송을 하고,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저 종원들이 소송을 하면은 개인 사비로 해야 됩니다. 종중에서는 이 이사진이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는데 비해서 지금 종토를 매각 반다는 공식적인 조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비대칭 구조로서, 그죠? 업자를 업은 쪽은 활동비는 물론 돈으로 위임장을 매집하여, 예, 매집하거나 돈으로 세력을 넓혔고요. 돈 없이 종토를 지켜야 하는 세력은 사비를 들여서 활동을 해야 하고, 위임장 비용도 감당해야 하니까, 종중 일에 엄청난 시련을 겪었으며 또 버텨왔습니다. 견뎌왔습니다. 참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업자를 업은 종토 매각파는 활동비도 있고 위임장 값도 있으니 돈으로 위임장을 매집하여 매각을 기도하고 있고요.
또 종토를 지켜야 하는 종원들은 활동비도 없고 모금에 의존하거나 사비를 쓰면서 위임장을 모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불정당합니까? 너무나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돈으로 매집해서 임원 자리를 차지하는 제도는 종중이 망하는 길이다. 종중 돈으로 공금으로 위임장을 사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위임장 비용을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여기에 가장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렇죠? 모든 잘못의 수단이 여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임장을 매집하여 임원 자리를 차지하고 종토 매각 위임장을 사서 종토를 처분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종중 돈이 아니라 개인의 돈으로도 위임장을 사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저돈 있는 사람이 거짓을 하여 종토를 팔아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는 것이라서 위임장 제도는 없애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요. 국가의 선거 제도가 돈으로 위임장을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 선출에 있어서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없는 경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의료행위 대신 진료 받을 수 없잖아요. 시험도 대리시험이 안 되잖아요. 선거도 대리선거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인데요. 종중이 위임장을 돈을 줘서 매집하여 결의권을 확보하는 그 행위는 직접 피민선거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무효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피민선거에 위반한다는 것은 위임장으로 가지고 한다는 것은 피민선거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건 임원 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민법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종중 규약편에서도 위임장의 문제점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뭐 요즘에는 새로운 어떤 전자투표 방식을 취하든지 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재롱공파 의경일가님이 제안한 서명결의서 또는 위임장을 우편으로만 뭐 투명하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공정하게 집행이 되려고 하면은 총회에 집행된 모든 위임장에 대해서 종중 공금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집행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정하다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라도 금품수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근절시켜야 합니다. 안건의 찬반이나 임원 선출에 돈이 개입되면 총사를 망치게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종토 매각 찬성 반대 명단을 총회에서 작성하여 그거를 남겨야 하고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 자손에게 알려야 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밀 투표에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검토를 한 후에 총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톱 매각에 대한 경계를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위임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길게 드렸는데요. 다음에 이사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는 종중규약 제23조에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데,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 계획이나 중요 사항을 예산 편성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종중규약 제23조 이사회 결의사항 하면서
총에서 부의된 사항이나 위임받은 사항, 본회의 수지, 수익과 지출, 예산 및 결산의 심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중규약에 이렇게 명하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중규약 제18제 총회 의결 사항을 보면은 총회에서 수지,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 예산 및 결산의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가 되어 있으면은 총회에서는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본연의 임무가 예산 결산 심의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소집해서 처리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혀 체계적이지 못하고 저는 이 엉터리라고 저는 봅니다. 일정한 계획이 있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비리가 끼어들기 어려운데 그때그때 안건을 자기의 의도대로 물밑작업을 하여 처리하니까 항상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진이 21명이 있으면서도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주먹구구식이다. 뭐 골프장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미리 예산을 잡을 수 없다고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모든 조직에 있는 단체들이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흑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 임원의 양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투명하게 보고하고 공개하도록 하면서 종원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종중규약에서 유튜브 종중규약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종원들의 적극적 홍보 및 관심과 협조, 즉 홍보, 관심, 협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에서 종원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속아서 유임장을 해줍니다. 전통 매각에 대한 어떤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속아서 유임장을 해줍니다. 제대로 알면은 절대로 유임장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 종톱 매각에 찬성할 사람은 한 분도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번째 관심인데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적으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종토를 팔아먹으려고 합니다. 240억이니, 300억이니, 600억이니, 이게 뭡니까? 이러한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종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기망해서 위임장을 매집하여 종토를 매각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쪽은 돈이 없고 저들은 업자를 얻고 얼마든지 돈이 있으니 위임장을 매집할 수 있다. 위임장은 종원들의 뜻이라고 하면서 마치 합법처럼 종토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종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종중을 운영하는 임원들 전체를 몸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참담한 현실입니까? 일반 종원들이 감시하고 있다가 부당 매각에 대해 총회에서 맡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어쩌다가 이증이 되었을까요? 그 위험장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종원들이 전체적인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하셔야 합니다. 종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또 핵심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가 돼야 되고 종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협조가 돼야 됩니다. 상황을 살펴보면은
참 이게 웬만한 의지나 사명감을 가지고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참 우리 종원 입장에서는 종중에서 믿을 사람은 이사들인데 이사들마저도 선출 때부터 같은 패러리가 되었으니 전혀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들은 오직 거수기들입니다. 그러니 참 얼마나 어려운 여건인가, 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얼마나 불합리한 어떤 형편인가. 종원들이 참 이러한 어떤 실정을 저대로 좀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참 그래서 그것에 시달려 온 어떤 종원들의 시련은 얼마나 컸겠는가. 누가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나서겠는가? 지금은 몇몇 종원들이 팔 벗고 나서서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대동단결하여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예, 종원들에게 진실을 널리 널리 알려야 하고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연예인이시 의정공파 종원이라면 그러한 처지를 살펴보고 즉시 좀 호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적인 모욕과 모욕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렇게 의정공파가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일을 당해도 저 수수방관하는 것 같처럼 보입니다. 우리 의정공파에서 수많은 의로운 종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 저들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못한다면은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한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연예인식 의정포가 건재하게 살아 있으며 그로 인해 바르게 운영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잘 살펴보셔서 적극 협조라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종토를 죽이고 종중을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첫째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둘째는 그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셋째는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홍보만 제대로 되면 끝난다. 그런데 홍보하기 위해서는 명단이 필요하다. 명단만 있으면 끝난다 할수 있습니다. 명단만 입수되면은 문자, 유튜브, 뭐 밴드, 카톡 등 홍보 수단은 많습니다. 명단만 있으면은 관심을 끌어낼 수 있고 협조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 정리는 되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쉽고 짧게 전달하는 과제만 남았습니다. 이제 그러한 작업을 좀 앞으로 할 생각인데요. 뭐 이래야 한 번만 힘을 제대로 딱 모아주시면은 종사를 어지럽히는 매각파를 몰아내고 종중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매각파가 무슨 짓을 했는지, 업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예, 업자가 계약 위반을 근거로 세연을 해지 및 해제시켜야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각파 임원들을 해임해야 합니다. 참 매각파들이요. 620억에 팔아 보증금 등을 갖고 뭐 400억 정도 가지고 건물을 사면은 뭐 재정이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팔자다. 이런 어떤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숭조 정신이나 미래 가치를 전혀 모르는 개념 없는 어떤 자들이라고 봅니다. 세연도 그렇지만은 종종 임원 해임 이유에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제가 결정적인 잘못을 밝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세연과 소송에서 같이 밝혀질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걸 또 한편 생각하면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사용할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좀 부당한 것에 위임장을 해줘서는 안 된다.
종중의 비리 세력 맥아파트를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좀 엉뚱한 내용이 좀 끼어들었는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진실을 뭐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근거 없이 함부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말은 추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어긋나는 말을 하면은 당장에 저들은 명예훼손이니 예, 뭐 고소 고발을 할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까지 제가 의정공 종토수호 유튜브 동영상을 녹화를 떠가서 정밀하게 이렇게 살피고 분석하고 변호사를 사서 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소 고발하기 위해서요. 뭐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니 네, 실수를 하여 잘못이 있으면은 흔쾌히 저는 책임을 질 것입니다. 자, 종중이 바로 서야 하고 종중을 위해서 종원 전체를 위해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권과 사리사육에 연루되어 종중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종중이 정상화되어서 조상님의 뜻을 받들어 종중이 운영되어야 하며 진정으로 종중을 위해서 종원 전체를 위해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종중의 번영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것도 종중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렇게 대신하고 유튜브에서 종중귀약 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제가 생각해보면은 우리 종토는요 지금 현재 수익사업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잘 운영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거위의 배를 가릴 것인가, 이런 어서운 짓을 할 것인가? 예, 이 거위의 배를 예, 가르려고 하는 종중 매각파 임원들은 예, 해임을 해야 된다. 예, 골프장을 종중에서 운영하면은 연간 순수익이 120억 이상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어떤 수익으로 종원들의 복지, 숭조사업, 교육사업, 문집 번영 등등 많이 연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서 종중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계속 연락이 오고요.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참 의정공파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러한 어떤 약조건에서도 버텨온 것은 정말 신통방통하다는 생각합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가. 예,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버텨낸 것은 정말 대단하다. 제가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예, 견뎌내는 종중은 우리 의정공업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죠? 뭐 끊임없이 서로 의료 분들이 새롭게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버티고요. 예, 조만간 종중이 정상화가 될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좀 힘을 이렇게 모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중이 정상화되어 종원들께 자주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종중이 정상화되면 반드시 수시로 종원들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요. 기타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는 종원들께 알리는 수단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네. 종중총회에서요. 종토 매각 총회에서 그 명단 집계가 이제 되고 그 명단의 전화번호로 문자 및 유튜브 안내를 보내면은 제 생각에는 한 500 내지 1000명은 늘어날 것이다. 종토 매각을 반대하는 종원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제대로 알려지면은 매각 반대에 예, 자기 자신만 이렇게 참여하던 종원이 이제는 이런 어떤 사실을 내용을 유튜브도 보고 문자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자기 자신만 이렇게 참여하던 종원이 가족이나 일가들의 협조 이렇게 일가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해서 그 협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인원이 종토 매각
반대하는 종원들이 500명인지 1000명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틀림없을 것이다. 한번 두고 보시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종원들에게 알리는 방법으로서요. 저는 자 진사공파하고 장룡공파를 잘 전달하는 것이 이 큰 어떤 관문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사공파에서도 중요 어떤 분들이 지금 15분들이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요. 장룡공파도 현재 협조하시는 분이 한 15분이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은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종중에서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자기들이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을 해놓고 이제 계약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이율배변의 궤변을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계약서를 만들어 계약한 자들이 종중 임원으로 현재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율배반적이고 자기 모순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정말 철면피고 가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도하고 쾌활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참 기가 찰 노릇이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계약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종토를 팔아치우려는 계략으로 하는 소리다. 뭐 정말 계약서가 뭐가 심하게 잘못됐는가 이 검토해 보면요, 뭐 임대료가 상당히 좀 적정 임대료가 되지 못한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세금 관계는 계약서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구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은 하자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허저 그냥 왜곡되게 해석을 해서 팔려고 하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팔아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제대로 설명하는 자가 있는가? 세연업자의 법률 고문한테 의뢰하는 역적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세연의 법률 고문이 정말 타당한 논리를 말하면 몰라도 완전히 왜곡된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비교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재실 철거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자가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업자의 법률 고문에게 세금을 누가 내야 하는지 의뢰하는 종중회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그러니까 종중을 위해하는 자들은 종중의 역적들입니다. 자신의 사역에 누림 뭐라 날뛰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요, 종토를 매각하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종중에 내야 한다는 그 이유인데요, 세금을 종중에 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없습니다. 이제 종중에서도 뭐 종중에 이제 집행부에서도 이제 세금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근데 그런데 취득세의 고지서는 종중 앞으로 나오니까 우선 종중이 먼저 그 취득세를 내고 세연과 법적 소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소송비도 없으니까 세연과 대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팔아야 한다. 이런 논리예요. 참 논리가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고지서 청구지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고지서 청구서가 종중으로 나오니까 우선 종중이 먼저 내고 세연하고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종중이 수백억의 돈은 충분한 돈이 있다 해도 낼 필요가 없고 또 내어서는 안 됩니다. 고지서 청구서가 종중으로 나오면은 내지 않고 세연에게 내라고 통제해주면 전달해주면 됩니다. 세연에서 계속 내지 않으면 연체료를 뭐 세연에서 물어야 할 것이고 그래도 계속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가 되는 겁니다. 영업정지가 되면 법적 소송이 되고 소송에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런 말이잖아요. 소송비가 없어서 팔아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은행에 알아본 바로는요, 지금 이걸 자세히 말씀을 은행 직원한테, 지금 기업 대출 은행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명의 이전이 되면 종중에서 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연을 1순위로 이렇게 잡아주고, 종중은 후순위로 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종이 생각하면 당연한 말이지요. 소송비는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대출을 뭐, 받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송비는 뭐, 한 2, 3억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요. 또, 성공 보수를 좀더 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종원들 중에, 제가 참 여러 종원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는데, 저 종원들 중에 소송비는 자신이 감당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분들에게 소송비는 종중에서 융통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구실로 억지를 부려서 팔아야 한다는 궤변으로 종원들을 기만하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말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말이에요. 누가 계약 위반을 하여 재산을 뺏어 갔다고 할때 소송비가 없어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은 그 도둑질 소송비가 없으니까 도둑질 해도 정당하다고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까? 참 구차한 어떤 내용으로 가지고 종원들을 기만하려고 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요, 요 다음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만약 세현 씨 씨가 이 사건, 골프장 및 시설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세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세현 씨 씨가, 이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바, 종종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결과 세현 씨 씨는 이 사건 종종 토지, 골프장 및 시설물에 관한 모든 권리와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포기해야 할 것이며, 골프장 및 시설물 소유권은 모두 종중에게 무상으로 귀속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내지 않으면은 계약 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또, 종중 토지나 골프장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다 기존에 투입한 비용을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무상으로 좀 종중에 전부 다 귀속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두 변호사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검토서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능한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세인의 법률 고문이 쓴 검토서와 일반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작성된 검토서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쉽게 좀 말씀드리려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 시간에는 종중에서 만드는 유튜브 방송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황당한 내용인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밝힐 겁니다. 뒷부분 거의 대부분은 정말 왜곡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허저 그냥 매각해야 한다는 의도로 화려하게 그냥 그 포장만 이렇게 화려하게 했습니다. 업자로 사가지고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종원들에게 아주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완전히 공중에 누각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엉터리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원들을 기만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몇천억짜리를 가지고 빚 갚고 한 400억 정도 손에 쥐고 건물을 사면은 고정 수익이 생기고 재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기가 막히는 짓입니다. 미래 가치가 얼마인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말 개념 없는 자들이다. 사리 사욕에 눈먼 자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일을 거위의 배를 깊게 가르자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예,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고요. 참 원리를 잘 모른다. 진실을 이야기해야 진실의 힘이 오래가는 겁니다. 10년 가고 100년이 가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스스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면에서 아주 꿈틀거리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진실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힘은 이렇게 남을 기만하는 거니까요. 그죠? 반짝 이렇게 나타날지 몰라도 서서히 힘을 잃어버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아주 치명적인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종종 유튜브에서 말하는 내용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을 했지 진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못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는 종원들은 아마 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른 일가님께도 전해주십시오. 다른 일가님께 전해야 협조를 얻어내고 종토를 지켜 종중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그 일가님들의 전화번호를 좀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요. 제가 유튜브 안내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340-0983입니다. 제가 바빠서 전화는 받지 못합니다. 문자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가님의 명단을 보내주시면은 이분들에게 한꺼번에 제가 문자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현재 한 2600명의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예, 그리고 현재 연안의시 단톡방에 초대를 원하시면 문자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볼 수 있고요. 또 의견을 올릴 수도 있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의정공 종토수호 영상을 이렇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유튜브를 일단 들어가시면은 그 오른 그 상단에 요 상 돋보기가 있죠. 이 돋보기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유튜브 검색란이 이렇게 생깁니다. 이 유튜브 검색란에다가 의정공 종토수호 하는 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밑에 요 아랫부분에 돋보기에다 터치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의정공 종토수호 하는 이런 아이콘이 뜹니다. 여기 아이콘에다가 다시 터치를 하면은요. 그러면 의정공 종토수호 채널이 나옵니다. 이 채널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 위에 상단에 요 탭에 보면 동영상 하는 요 탭이 있습니다. 요 탭에다가 요 동영상 요 탭에다가 터치를 하면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올린 그 유튜브 내용이 전체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쓸어 올리면 전체 다 내용이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많은 구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구독을 하려면은 그 옆에 구독에다가 터치를 하고 그리고 구독 옆에 있는 종이도 눌려가지고 하면은 제가 새 영상을 올릴 때마다 이렇게 문자가 갑니다.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좀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정말 좀 지루하고 반복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송구하지만은요. 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더욱 좀 깔끔하게 정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